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튜디오 데이드림에서 제작되는 더 레이 컴프레서 버전 3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가 이펙터를 내놓고 뭔가 계속 개선하면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실버 골드도 뭐 9, 10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 레이 같은 경우도 벌써 버전 3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좀 늦게 만나봤기 때문에 전작 사운드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렇게 작은 공방에서 모든 이펙터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다가 이제 이 입소문을 탔겠죠. 잘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이펙터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본사도 옮기고 지금은 명실상부한 탑클래스 브랜드로 성장한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또 다른 모델입니다. 깔끔하고 내추럴한 컴프레서 사운드로 호평을 받고 있는 더 레이 컴프레서가 개선된 내부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버전 3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퀄라이저는 컴프레서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3개의 밴드로 강화되어 사운드 메이킹의 기반으로 이상적이며 레인지 전환 기능을 사용하여 기타는 물론 베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이 KCM OD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고한 케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외관을 갖춰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드 프리퀀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중심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미드 중음역대 톤을 부스트하거나 커팅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 톤을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베이스 저음역대 톤을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미드 큐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의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합니다. 트래블 레인지 트래블 컨트롤의 레인지를 조절합니다. 베이스 레인지 베이스 컨트롤의 레인지를 조절합니다. 프리게인 스위치 입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서스틴 컴프레서의 메인 컨트롤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게인이 증가합니다. 어택 타임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때 디스토션이 발생하거나 너무 클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컴프레서 페달이긴 한데 3밴드 EQ를 그죠. 추가를 함으로써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연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네? 오, 이게 배음이 엄청 이쁘게 들리네요. 쫀득쫀득한 네.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볼륨을 네, 볼륨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는 트래블 레인지를 하이로 변경을 하고 서스틴을 좀 더 높여볼게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미드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저는 볼륨 좀 더 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론트 픽업 쪽으로 올수록 점점 이 퍼커시브한 느낌이 네. 굉장히 강하게 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 프리게인 스위치를 하이로 한번 변경을 네. 해서, 그리고 서스테인은 좀 낮춰볼게요. 네. 서스테인이 약간 먹는 속도가 얘가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느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택을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어택 타임을 또 반대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미드 프리퀀시를 높여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 페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은총 씨가 처음에 짚어주신 것처럼 소리가 예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교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노브들을 돌렸을 때 사운드가 확확확확확 이렇게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특유의 예쁜 사운드 안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생긴 것처럼 깔끔하고 네. 굉장히 시원하고 청아하면서도 굉장히 정교한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잡아보고 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요 조금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네요. 이게 확실히 이 여기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컴프 먹는 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쁘게 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잡아도 좀 거친 느낌보다는 뭐 물론 저희가 확확 잡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통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자체가 이미 좀 이쁨, 나는 이쁘다. 나는 이쁘니까 이쁘게 잡아라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또 색깔이면 색깔이네요. 진짜 파란색 컬러처럼 그 이 자신의 그 성향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일본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예요. 뭔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익히들 알고 있는 뭐 카시오페아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트라이콧 이런 연주자들 밴드의 이 특유의 그 컴프 사운드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운드가 그냥 바로 연출이 되고 있는. 저는 느낌. 그 소리가 생각났어요. 이거 아까 치는데 그 일본 밴드 중에 뭐 이미 참 이 세월이 와서 그런데 이미 오래된 밴드가 돼버렸는데 그 샴쉐이드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친구들이 그 저기 뭐야 바람의 검심 저기 OST를 했어요. 뭐 3분의 1 뭐 뭐 일본어는 모르겠는데 뭐 3분지 1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타 클린톤으로 둥둥딱 둥둥딱 둥딱 둥둥딱 둥따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게 딱 좋은 게 그 일본 기타리스트들이 클린 컴프레서를 써서 그 잡는 그 톤이 있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이쁘지 이쁘지 하면서 저도 사실은 표현 이게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다 많이 들어본 것 같다 했는데 거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컴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더 레이 오늘 만나봤고요. 은총 씨 먼저 더 레이 컴프레서 V3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이락 컴프레서 이렇게 드릴게요. 뭐 락이라고 하긴 락이라고 다 퉁치긴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J-POP 뮤직에서 들었던 컴프레서 사운드들이 잘 들리는 것 같고 확실히 왜 이렇게 이쁘게 나지? 이쁘게 나지라고 계속 되게 신기하더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 PD님께서 딱 짚어주신 그 포인트를 통해서 모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착 이제 해소가 됐던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음악 속에 들어있던 그런 컴프레스 사운드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평범하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내추럴해서 예쁘다. 정말 예쁜 사운드고요. 들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평소에 이 컴프레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셨다면 요 더 레이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봐왔던 평범한 컴프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면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그리고 디테일하게 만져서 톤을 만들 수 있는 멋진 컴프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새로운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